이란을 끊어내야 사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서 뒤로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플러스 중국 견제라는 차원에서 이란 핵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도 이란 역시 지금 제재가 막 가속화되고 있어가지고 작년 한 해에 인플레이션이 한 50% 넘게 되고요. 화폐 가치 추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란과 미국은 둘 다 이 딜을 해야 되는 동기가 있어요. 미국은 지정학적 동기예요. 이란은 뭐냐면 체제의 위기가 올 수 있는 동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스포일러가 러시아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미국을 든든하게 지켜줘야 될 파트너들이, 전통적인 파트너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우디나 UAE나 이스라엘이 내놓았던 메시지는 미국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는 메시지가 나오죠. 이란이랑 손잡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다시. 그렇죠. 지금이야말로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은 정말로 외교의 기술이 필요한 시대인 건 맞아요. 임남식 교수와 함께하는 중동학 개론. 자, 오늘도 네. 중동의 핵심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결정판, 최근에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네. 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오늘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안 드렸네.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고요. 너무 쭉 빠져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콘텐츠에 빠져있다 보니까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임남식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사우디와 이란이 이런 관계인 줄 알기 전에는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 뉴스를 안 읽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터져나오는 중동 이야기가 갈피가 안 잡히니까. 아니 뭐 일간지에 칼럼을 쓰시잖아요. 얼마에 한 번씩 쓰시죠? 통상? 6주 한 번, 뭐 6주 한 번, 4주 한 번, 뭐 두 달 한 번 왔다 갔다 해요.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빠짐없이 근데 꽤 길게 쓰세요. 이 일반 칼럼보다는 좀 길게요. 네, 지면을 꽤 길게 쓰시는데 사실 제가 이거 임남식 교수님 섭외하게 된 배경도 그 칼럼도 저걸 했거든요. 기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이 뉴스 전달을 그냥 우리의 그 스코프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사실 이란 딱 그러면 아 나쁜 놈들. 그렇지. 사우디. 야, 석유 많은 두룩두룩 졸부. 뭐 이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딱 그 이 회분에 그걸 딱 해보고 나니까 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란과 미국의 관계. 미국과 이란은 왜 사이가 나빠졌으며 또 최근에는 또 왜 좋아지고 있는 건지 그런 얘기를 좀 더 좀 자세하게 들어야 최근에 또 중동에서 맞물리는 것 같아요. 미국 이란 관계, 또 미국 사우디 관계, 그렇죠. 또 이란 사우디 관계가 약간 삼각축으로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이제 국제정치 이론 중에 아주 이제 조금 간편하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현실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아예 뭐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힘이 문제다. 세력이 중요하고 그 파워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유주의자 또는 제도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UN이나 다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래도 우리가 다 만물의 영장들인데 그래도 합의를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독특한 건데 구성주의라고 있습니다. 구성주의. 예. 이 사람들은 뭐냐면 뭐 다자 이 그런 뭐 합의도 좋고 뭐 힘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묘하게 통하는 정체성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힘의 균형을 이뤄내든지 뭘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차원에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싸움은 전형적인 구성주의의 싸움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는 시아파의 종주국이다. 그러면서 시아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란, 이라크, 또 시리아, 레바논이 전부 시아축이고 예멘 후티까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UAE랑 손잡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건 순위파들이 모이는 건데 근데 그 뒤에는 철저하게 이익이나 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시아파가 억압당하기 때문에 이란이 이렇게 싸운다.
그다음에 사우디가 순위파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힘을 누가 장악하느냐, 패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흔히가 우리 이걸 흔히 three eyes라고 얘기해요. 그 현실주의자들은 interest,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제도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은 institution, 제도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성주의자들은 아이덴티티를 찾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동은 전형적인 아이덴티티 사회 같이 보여요. 그렇죠. 네, 뭐 시오니즘 막 이런 거 하면 막 그런 민족주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한 커플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누가 더 파워를 가지고 힘을 행사하느냐. 그게 지금 이제 이란이 혁명 사상을 가지고 여기를 좀 장악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맥락이 담겨 있는 건데 그 절정이 뭐냐? 핵 문제입니다. 중동에는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란? 이란은 핵을 안 갖고 있죠. 핵무기. 어딜까요? 중동에서 핵무기 중동에? 갖고 있는 나라?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 갖고 있는 거지 뭐. 네. 근데 이제 핵 실험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도상 실험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라고 하는 곳, 성서에 나오는 브엘샤바라고 하는 곳 바로 옆에. 아, 그게 브엘샤바군요. 네, 그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 기지가 있다고 보통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만 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어떤 나라도 핵을 안 갖고 있는데 이란이 2002년에 비밀리에 핵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NGO 단체에 의해서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고 2002년부터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제재도 더 한 수위 높이고 유엔 안보리나 EU 제재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요. 네. 이제 그 이란의 핵 개발을 설명하기 전에는 미국과 이란 관계를 조금 먼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란에서 79년에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이란을 제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50년대부터 미국이 이란에게 핵 개발하는 걸 독려를 해요. 그래서 기술도 지원해주고 설계도 갖다주고 물론 이제 무기가 아니라 평화적인 핵 에너지 개발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이제 그게 다 끊기게 되고 이란은 내부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란은 지금까지 계속 반미로 남아 있었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란을 보거나 이란 입장에서 미국을 볼 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나라는 결코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이란과 미국은. 네. 그리고 서로 총을 겨누고 어떻게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원수가 됐던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혁명이 일어나서 인질을 444일 동안 잡았던 것 말고는. 두 나라가 이렇게까지 원수가 되는 게 왜 그렇지라고 물어보면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 가서 너 왜 이렇게 이란을 싫어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면 페르소포비아라고 그러거든요. 페르시아에 대한 포비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왜 이렇게 너는 페르소포비아가 있어? 그러면 아 왠지 이란은 음습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네. 근데 이 미국은 일본과도 전쟁을 했고 독일과도 전쟁을 했는데 다 동맹국이잖아요. 네. 근데 왜 이란과는 전혀 관계 개선이 안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성적으로 이란을 이렇게 묶어왔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구나. 원인을 잘 모르니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동에서 그동안 미국이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루즈벨트와 이븐 사우드 간의 맹약. 사우디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대신 석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이 원하는 규정을 가지고 갖고 온다라고 하는 맹약이 있으니까 사우디의 최대 위협인 이란은 자연스럽게 적으로 계속 몰아붙여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쭉 흘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그냥 그게 이란은 을의 우리의 적이겠거니라고 지금까지 왔고 중간중간에 또 보기에는 사실은 이란은 아니지만 이란의 소위 대리자라고 하는 헤즈볼라가 베이루트에서 그 1983년에 해병대 캠프를 헤즈볼라가 공격해가지고 200명 넘게 미 해병대가 죽고 또 대사관 공격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란 짓이라고 이제 미국은 믿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지금 정확히 드러난 건 아니니까 직접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아무튼 이란을 싫어해요. 그러던 차에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라크 전쟁을 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중동에서 마음을 먹습니다. 나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딱 중동을 보니까 이제 오바마 때죠. 우리가 그동안 중동에서 미국이 중동 정책을 하면서 사우디 우리 편으로 잡고 이스라엘을 우리 편으로 딱 끌고 왔는데 오바마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사우디를 이렇게 계속 끌어안아야 되지?
왜냐하면 사우디가 하는 행태가 여성 운전도 못하고 여전히 참수형이 막 벌어지고 선거란 건 없고 뭐 있다고 해도 아주 유식적이고 그때 유명 컬럼니스트 중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뉴욕타임즈인가에 이런 컬럼을 써요. A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목요일마다 참수광장에서 극형이 집행된다. 헝가리에 여성은 운전도 하지 못한다. 선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 바닥이다. B라는 나라가 있다. 여성 부통령이 있다. 여성 탱클로리 드라이버가 있다. 선거 4년마다 꼬박꼬박 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기도 한다. 누가 우리의 친구인가. 이란이고 사우디고. 그런 거죠. 야. 와. 할 말 없게 만드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선 루즈벨트와 이븐 사우드가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국가 이익이었지만 중동에서 발을 띄는 상황에서 이제 쉐일 막 하고 아쉬울 게 없는 상황에서 사우디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지라고 하는 질문이 오바마는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오바마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전에 대통령 뭐 클린턴과도 좀 달랐어요. 부시라고 말할 것도. 어떤 점에서요? 오바마의 풀네임이 뭡니까? 브락. 아, 후세인 오바마잖아요. 오바마. 배경이 본인은 크리스찬이지만 아버지가 무슬림이었고 흑인 출신이고 본인이 어릴 때 인도네시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슬람권이나 그 세계의 본질을 저는 제가 보기엔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는 먼저 간파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사우디를 우리가 품어 안는 것이 과연 국가 이익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거고 또 하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오바마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때 오바마가 집권했을 그 직전에 두 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잠깐 또 한동안 한국에서 화두가 됐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존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교수고요.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월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두 분 국제정치학의 석학입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로비 and US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로비와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책인데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부시 행정부까지 쭉 지켜보는 거가 미국의 대외 정책이 왜 망했나? 중동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중동 정책의 실패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편파적인 지원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편파적인 지원은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의 로비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정상화가 되려면 이스라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미어샤이머와 월트의 주장이었어요. 이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성사회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타부였어요. 그거는 미국의 국가 이익의 거의 핵심이고 같은 우리의 미국의 한 주에 가까워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거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국제정치 강의실에서 하버드와 시카고에서 막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은 있었어요. 뭐 노엄 촘스키라든지 하워드 진이라든지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진보적인 학자들이 있었는데 다 무슨 언어학자라든지 뭐 저 문화 비평 이런 거 하는 분들이었는데 이 미어샤이머 월트는 아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거든요.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약간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이란 문제에 아까 말씀드렸던 천착했던 거죠. 플린트 레버렛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마 펜스테이트 교수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Going to Tehran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왜 미국이 이란과 이렇게 사이가 나쁠까? 과연 그 나쁜 배경이 뭘까라고 쭉 찾아봤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지만 결론은 이렇게까지 사이 나쁠 일은 아니다예요. 그리고 이 플린트 레버렛 교수의 전직이 뭐냐면 부시 행정부 때 미국 백악관의 NSC의 이란 담당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무조건 지지했던 것도 하나의 신화였고 이란을 무조건 배척했던 것도 하나의 신화인데 두 개를 정상화해서 신화가 아니라 리얼 스토리로 끌어낸 다음에 미국이 중동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세상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이제 오바마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2013년에 로하니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급물살을 탄 게 이란 핵 합의였습니다. 그때 이제 로하니가 대통령이었는데 로하니는 개인적인 배경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지만 스코틀랜드의 칼레도니아 학교인가요? 거기 칼레도니아? 네, 무슨 학교인데 제가 이름을 잊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엔지니어링으로 PhD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나중에 그 로하니의 내각이 2013년 말에 발표가 딱 되니까 오바마의 강료들이 웃었다는 거예요. 로하니 내각의 미국 대학 PhD가 오바마 내각 미국 대학 PhD보다 더 많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79년 이전에
팔레미 왕정 때 자유화되고 세속되었을 때 이란의 지식인들이 얼만큼 서구와 많이 소통하고 있었고 그 지적세를 받았는가가 아직도 그 뿌리가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합의가 급물살을 타고 2015년에 됩니다. 7월 14일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핵합의가 됐다는 게 이제 딱 타전이 되고 저도 급히 받아봤어요. 본문을 받아봤는데 159페이지예요. PDF로 딱 왔는데. 그리고 제가 막 읽어봤는데 기술적인 건 제가 전혀 몰랐는데 보니까 굉장히 모든 행동 대 행동과 가정법을 가지고 다 규정을 해놓은 굉장히 디테일한 합의가 딱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2년 동안에 계속 싸웠고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P5 플러스 1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이 이란 하나 앞에다 놓고 18일 동안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합의예요. 그게. 그리고 그때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얄타 이래 미국 국무부 장관이 공무로 해외 출장 한 도시에 간 것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회의가 바로 그때 JCPOA라고 한 이란 핵합의였어요. 그때 막 엉덩이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면서 막 그걸 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초강대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이란이 마주 앉아서 합의를 해놓은 결과를 딱 보고 제가 쭉 읽는데 이거 이란의 완승인데?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이란이 지금까지 막 거의 레드라인까지 왔었습니다. 뭐였냐면 BOT라고 하는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고 하는 지금 이란이 만들어 놓은 농축해 놓은 핵 물질을 무기로 만들겠다고 딱 결심하는 순간 지금 이 물질을 가지고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우리가 그걸 BOT라고 하거든요.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고 하는데 원래 1년이었는데 그게 점점 줄어가지고 6개월이다 막 3개월이다 이렇게 줄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1년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너무나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면서 뭐였냐면 10년 내지 15년 동안 이란이 핵무기를 안 만들고 요 수준의 핵기술만 유지하면서 감시를 받으면 10년 후에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제재는 뭐 일단 다 풀고 모든 기존에 구속되어 있었던 핵 개발과 관련되었던 구속 조치들을 다 풀어주는 게 바로 이란 핵합의였어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3.67%로 하고 또 뭐 한 300킬로 이내로 10년 동안만 보관을 해주면 이란은 핵무기를 안 갖는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란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상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완전히 이상한 음흉한 빌런 국가였다가 이제 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이제 일몰 조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변의 중동 국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하느냐. 이란이 10년 후에 선량한 국가가 되리라는 보장이 어딨냐. 근데 그때 마음대로 핵 개발을 할 수 있게 무기는 아니지만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건 미국의 동맹국에도 안 해주는 조치인데 이걸 해주면 어떡하냐 해서 막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나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히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바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라크에서 4,488명이 죽었고 1조 달러 넘게 썼는데 결국은 이란 영향력 하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했는데 탈레반한테 다시 줬잖아요. 그러면 이라크 이란과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건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란이 핵개발로 자꾸 달려가는데 전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외교적 해법밖에 없는 건데 제재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제재를 지금 해도 여기까지 달려온다면 그럼 결국은 오히려 확 풀어주면서 햇볕 정책으로 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뭘 믿었냐면 10년 동안 이란에 돈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로하니 내각의 장관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박사학위 갖고 옛날에 살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테헤란의 전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잖아요. 아 여기는 자유화된다.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10년, 15년 시간을 버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고 했던 게 이제 오바마의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오바마가 그걸 하면서 한 꿈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다음 대통령이. 그리고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이 합의를 깨버리고 다시 이제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는 굉장히 이렇게
그 불편 부당하게 중동의 판을 짜려고 했던 거예요. 사우디도 적당히 이제 인권 문제도 좀 신경 쓰게 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정착촌 더 못 짓게 해야 되고 이란도 지금 계속 우리가 너무나 많이 코너로 몰았는데 이러면 핵개발 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주변이 다 핵깎겠다고 나서니까 네. 왜냐하면 보셨잖아요. 이란의 영역이 쭉 이렇게 크레센트로 하는데 핵을 가졌다? 그럼 육로로 핵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스라엘 가만히 안 있고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주저앉혀야 되는 거. 그러려면 지금 햇볕 정책으로 간다. 이게 오바마였는데 트럼프는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이제 이란 나쁜 놈들이지. 그러고 이제 뒤집어 버린 거죠. 그건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미국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그 보수적인 분위기도 그걸 그대로 예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게임이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에서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았는데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내부의 이제 남쪽의 크리스천 벨트에서 유태인들도 지지했을 거고 당연히 그렇죠. 가장 위험한 적이 이란인데 오바마가 아 무슬림인 거 아니야 막 이런 논쟁이 있었던 오바마가 막 이란도 풀어주고 이러면서 막 세상을 어지럽게 했는데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드디어 다시 정신을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지율이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트럼프는 사실은 합리적인 본인 입장에선 정치적인 자산만 놓고 그러네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거고요. 사우디가 또 막 1,100억 불 몰아주잖아요. 무기 구입 막 이렇게 하게 해주고. 아 그래서 그때 로키드 마틴을 샀어야 된다는 거야 주식을. 내가 그 생각했거든. 실제로 차트를 봤어요. 야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이 회사 주가 올라가겠다. 사우디가 무기를 사니까 당연하지. 그건 뭐 배를 사겠어요? 뭐 포를 사겠어요? 비행기를 많이 사지? 야 근데 차트를 보면 진짜 와 이 F-15 쫙 올라가. 자 그래서 트럼프 연간에 이제 합의를 파기했죠. 파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란은 핵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핵 능력을 고도화하기 그러겠죠. 시작을 하는데 이란은 JCPOA라고 하는 그 서명 당사국이 소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에다 독일 그리고 이란이잖아요. 미국만 나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딜 안에 있겠다. 그러나 이제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BOT라고 하는 Breakout Time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보유할 수 있는 그 시한이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일주일도 안 남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 두 달 설이 있죠. 이 와중에 이제 바이든이 된 거예요. 바이든이 등장을 할 때 그 선거 전에서 아예 공약을 합니다. 나는 이란 핵합이 되살릴 거다. 오바마가 옳다.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 그 이란 핵합의의 주역들이 지금 바이든의 오른팔들이에요. 다. 뭐 국무장관도 그렇고 국가안보장관도 그렇고 또 CIA 국장도 그렇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2015년 7월에 이란 핵합의는 미국의 21세기 역사상 가장 멋진 외교적 성과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트럼프가 망쳤으니까 이걸 다시 되살리겠다고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냐 들어올 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트럼프 나오면 또 어떡하냐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상대를 안 해줘요. 이란이 그랬거든. 어디 4년짜리가 이런 거예요. 자기는 종신집권하는 최고 지도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엔나에서 지금 P5 플러스 1이 모였는데 미국은 들어오지 마. 너는 한번 우리 배신하고 나갔잖아. 너는 어떻게 믿어. 그래서 P4 플러스 1이 이란과 비엔나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맞은편 호텔에 미국 대표단이 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계속 와서 이제 메신저 역할 하면서 벌써 9차 회담인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이 요구하는 건 간단해요. 2015년 딜로 바로 돌아갈 것. 그리고 제재 다 해제할 것. 또 하나, 너네가 2018년에 트럼프가 나가면서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이 지금 엄청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다 보상할 것. 플러스 아까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나간다는 나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냐. 이걸 법적 보장을 하라 이렇게 된 건데 미국이 법적 보장을 할 재간은 없어요. 그렇겠죠. 그건 조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미국 의회가 움직일 수가 없고 그건 될 일이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건데 바이든 입장에선 내가 이란이 이뻐서 이 딜을 다시 하는 줄 아냐 착각하지 마라. 나는 지금 오히려 동맹국에 미국에 한번 뱉은 말은 끝까지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동맹의 가치를 먼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오는 거지. 우린 너네 이전 이란은 여전히 우리는 의혹이 많은 국가고 못 믿는다.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할 때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 기회에
이란 핵합의라고 하는 게 핵 문제만 다뤘거든요. 근데 주변 국가들이 계속 이거를 반대했던 이유가 아니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에서 친 이란 민병대들이 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막아다오. 이게 더 위험하다. 우리는 핵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새 합의에 넣자. 이게 이제 미국 입장이에요. 그게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친 이란 민병대는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요? 혁명의 수출을 위해서 계속 교두보를 만들고 있고. 그러면 우리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아 이란 핵합이 이제 다시 어? 체결되고 뭐 이렇게 돼서 그리고 가뜩이나 뭐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국제유가 뭐 폭등하고 그러니까 이란 저 금수를 좀 풀어야 국제유가도 안정화되고 그래야 미국의 지금 치솟는 인플레이션도 좀 잡고 있고, 그래서 네. 11월 달에 그런 걸 안 잡으면 중간선거 깨질 게 뻔하고 네, 뭐 통망한다고 이렇게 보세요. 쭉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게 그 증권가의 분석인데 교수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니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동기가 네. 다른 지금 구조적인 갈등 요인을 더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인다. 간단치는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만족하면서 2015년처럼 웃고 헤어질 수 있는 딜은 안 나와요. 네. 지금 일단 테이블에 안 앉은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중간 미국이.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왔다 갔다 할 텐데 더구나 마지막에 한 90%까지 왔다고 한 석 달 전에 막 왔거든요. 러시아 대표가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러시아가 지금 스포일러 역할을 해요. 아, 이 그 딜에 대해서. 네. 이란 제재 풀어주는 것과 똑같이 서방의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된 러시아 제재도 풀어야 된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 사실 속내는 그거 안 푸는 게 좋겠다. 이런 지금 무조는 그렇죠. 네? 미국이 더 곤경스러워지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란이 또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이끌고 간다고 거기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이란은 협상에 러시아에 대한 그 또 레버리지로 이용을 하는 우리가 러시아 말 안 들어줄 테니까 우리한테 뭐 줘라. 당연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자기가 확 풀어버리면 러시아가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구조에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지금 방정식이 굉장히 다양해진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구조를 저희가 만약에 본다고 하면 지도를 잠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우디나 UAE나 쿠웨이트나 뭐 쿠웨이트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또 요르단이나 이집트 이렇게 엮어서 순이 호라고 부릅니다. 순이즈 아크. 이 모양이 이렇게 호 모양으로 생겼어요. 호. 네. 예. 히아이트 크레센트.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 예.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친미 반미로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하나의 그 포지셔닝은 뭐냐면 푸틴이 등장하면서 소위 유라시아주의를 내세우고 유라시아 유니언 관세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또 어딘가요? 아르메니아 뭐 이렇게 가지고 6개국이 네.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렇게 이제 연대를 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작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이 또 갑자기 미국이 빠지면서 무주공산처럼 돼 버리고 탈레반이 됐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이란이 여기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만약에 미국의 뜻대로 안 움직이고 탈레반이 친중 친러로 가게 되면 중국의 일대일로가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또 채널이 생겨요. 여기 와칸 회랑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거쳐서 이란, 바그다드, 그다음에 다마스커스,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요 이게 연결이 돼요. 반미의 축이. 여기에 러시아의 유라시아 유니언까지 하면 우리의 독법으로 있는 지정학의 소위 하틀랜드가 지중해로 그냥 연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인도태평양 전략의 방점을 찍으면서 이라크에서도 빼고 사우디랑도 아예 좀 절연하려면 하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도 빼가지고 이쪽에 와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쫙 하면서 이 바다 지켜내고 대만 지켜내고 서태평양으로서 중국이 펼쳐나오는 걸 막겠다. 그러면서 중국을 딱 이제 누르겠다라고 하면서 지정학적 경쟁을 시작을 했는데 후방이 깨지는 정작 발을 빼고 나온 중동이 쫙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림이 열리는 거고 그 핵이 이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 핵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결국 이란이 아 우리 경제 제재 때문에 도저히 못 버티겠어. 중국 품에 안길래 하고 가는 순간 사실은 지정학적 게임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뒷문을 열어주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분 옛날에 오셀로 게임 아세요? 그러니까 뒤집어가지고 뒤집어서 비슷하게 양쪽 큰이 딱 양쪽 끝이 같은 색깔이 되면 가운데 색깔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라 이란을 끊어내야 사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서 뒤로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플러스 중국 견제라는 차원에서 이란 핵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도. 이란 역시 지금 제재가 막 가속화되고 있어가지고 작년 한 해에 인플레이션이 한 50% 넘게 되고요. 화폐가치 추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란의 젊은이들은 다른 어떤 그런 보수적인 이슬람 걸프나 아랍 왕정에 있는 젊은이들과 달리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래서 틈만 나면 외국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뭐 흔히 이런 말 해요. 미국을 가장 적대시하고 사탄으로 여기지만 양키고 홈 막 소리 지르다가 Take me with you 이런 표현을 써요. 이란 젊은이들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애들인 거죠. 근데 경제가 막 추락을 하면 이게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올 작년이군요. 2021년 6월에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로하니가 물러나고 에브라힘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은 지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랑 거의 생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의 경제가 미국 제재로 악화될 때 그 손가락질을 누구한테 했냐면 로하니가 자꾸 서방과 손잡고 이상한 짓 하다가 이렇게 배신당한 거다 이러면서 이거를 블레임을 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에브라임 라이시는 하메네이가 가장 복심으로 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경제 실패나 제재로 인한 경제 난에 대한 손가락질은 최고 지도자에게 가요. 본인한테 가네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란과 미국은 둘 다 이 딜을 해야 되는 동기가 있어요. 미국은 지정학적 동기예요. 특히 중국 견제에 있어서 이게 물을 새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란은 뭐냐면 체제의 위기가 올 수 있는 동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스포일러가 러시아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제재가 계속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당분간 어쩌면 그런 거죠. 상황을 유지 혹은 뭐 강화하기 위한 그 전쟁이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니겠지만 거기까지 나가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건 뭐 인과관계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럼 또 변수가 뭐냐면 그럼 이 경우에 미국을 든든하게 지켜줘야 될 파트너들이 전통적인 파트너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우디나 UAE나 이 이스라엘이 내놓았던 메시지는 미국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이란이랑 손잡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이란을 안 뒤집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기존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이제 더 절연하고 나서는 상황이니까 지금이야말로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은 정말로 외교의 기술이 필요한 시대인 건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전략가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큰 그림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만한 그 팀 있습니까 현재 보시기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바이든의 외교팀은 경륜도 있고 전략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링컨이나 설리반이나.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과연 이게 저 친구들이 이렇게 막아낼 정도의 파고냐? 라고 하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특히 뭐 이제 사우디나 이런 UAE가 저렇게 딱 뒤통수 치고 나오는 걸 보여주니까 이스라엘은 뭐 조율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 미국은 깜짝 놀랐겠죠. 이제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보면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우리는 거리를 두고 나갈 거야라고 하는 게 되겠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변수가. 2011년에 아랍 스프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2010년 12월 17일에 튀니지의 시드 부지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26살짜리 무함마드 부아지즈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몸에 불 지르고 분신하면서 이게 갑자기 아랍이 뒤집어진 건데 그 배경이 뭐였냐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요. 2009년에 그 국제 곡물가가 확 뛴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아랍 나라들은 거의 보조금으로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빵을 제공하면서 그냥 버텨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쌀값, 밀값도 올라가니까 이제 그 불만이 아랍 스프링으로 나왔다고 보는 정치 경제적 해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임팩트가 있냐면 이제 밀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똑같은 현상 2008년과 9년에 그 현상이 2022년과 23년에 만약에 도래한다고 하면 지금 북아프리카나 중동의 빈국, 석유가 나지 않는 빈국은 또 아랍 스프링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은 피봇 투 아시아 재균형이라고 해가지고 중동을 떠나서 중국으로 견제하러 간다 막 선언했을 때 아랍 스프링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발목이 또 묶여요. 못 나와요. 그 아랍 스프링 이후에 난민 뭐 유럽으로 가지요.
IS 같은 테러리스트 나오죠. 완전히 또 막 아사 그 저 지옥도가 펼쳐지잖아요. 저는 그 1차 아랍 스프링 때문에 전 세계 지정학적 판도가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날아가는 바람에 섭사하라에 있었던 난민들이 리비아를 통해서 거기 완전히 무주공산이 돼버리니까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태리 람피두사에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다음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나니까 발칸 건너가지고 중유럽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난민과. 유럽은 그동안 우리는 인권을 하고 난민들 잘 보호하는 나라야. 그리고 우리는 통합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다가 현실이 닥치는 난민들이 밀려드니까 그 안에서도 막 이견이 생기고 그건 원래 접경 국가가 그 연안 국가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서도 거리 두기 하고 이러니까 유럽의 하나된 동일체의 흔들림이 오는 거잖아요. 브렉시트가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난민들만 오는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도 오고 시리아에서 IS라고 하는데 무장 전투원들이 막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조인하고 이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던 질서 속에서의 세계가 아니라 아랍 스프링으로 다 무너지는 거고 그게 대서양을 건너서 트럼프로 가잖아요.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경 높여 이슬람 못 들어오게 이런 거였잖아요. 유럽도 형해화가 되고 저는 이게 또 만약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밀 문제라든지 다른 형태의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게 2차로 아랍을 강타할 때 그 후보군의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한번 웨이브가 오면 바이든이 얘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과연 저렇게 이쪽이 안정화가 되지 않고 여기서 막 이게 나올 때 그게 될 수 있느냐라는 데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위 태평양을 보는 시선이 있고 대서양을 보는 시선이 있어요. 태평양 주의자들은 아유 대서양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거고 저기는 유럽이 있고 어떻게 될 거야. 근데 중국의 부상은 우리가 너무 심각하잖아. 여기를 막아야 돼. 이게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의 중국 견제론자들이라면 옛날에 뭐 지금은 타개했지만 그 누구죠? 맥케인 이런 사람들은 뭔 소리냐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진 않을 거 아니냐. 뭐 대만이 뭐 충돌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이 중동, 아프리카,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 사람이 죽어가지 않냐. 근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중국 견제로 우리가 전략자산을 옮길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워싱턴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보는 게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내리는 가장 비관적인 결론은 트럼프식의 고립주의는 더 강화될 거다. 그게 뭐죠? 우리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 대신 중국이 저렇게 분탕질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동맹국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보는데 안정할 수 없고. 과거의 어떤 자유주의적 질서를 우리가 계속 비용을 치루어가면서 우리가 이끌어갈 여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 그 배경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는 큰 관계는 없으나 네. 전 세계 민주주의의 부활과 뭐 시민사회 혹은 뭐 기독교 중심의 그 세계를 위해서 그동안 희생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희생 못해. 그거죠. 그게 맞아요. 아니면 많은 경우에 중동에 개입하고 중국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전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미국에게도 유리하고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은 비용을 쓰는 거다라는 섞여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딱 하나의 단색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쳤다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지점에 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그 흔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세계화의 종언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그 세계화의 종언의 상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네. 수 있다라는 해석도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대두되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세계화의 종언도 두 가지 양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트럼프식의 각자 도생, 아유 야 나 됐어 이제 간섭 안 해, 알아서 해. 지금 뭐 그 우리의 뭐 전통적인 우방과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냉전, 블록화. 네. 예,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은 그쪽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의 어떤 블록화. 이 두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 아니면 후자에 가깝죠. 가까운 그렇죠. 건데 네, 네. 아까 교수님 얘기하는 야, I don't care. 이거는 사실 트럼피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내부의 어떤 그 외교 안보 이런 이제 그 리더십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민심의 어떤
그러겠죠. 네, 반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중간선거도 중요하고 2년 있다가 과연 이제 트럼프가 다시 복귀할 거냐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안목에서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우리의 어쩌면 대한민국의 포지셔닝도 거기 연동되겠죠. 굉장히 크게 연동돼 있죠.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이든이. 네. 아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입체적 사고가 필요하다. 정프로가 항상 이야기했던.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다 네. 저희 그 외교원에 같이 저랑 같이 계신 선배 대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미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이후에 개입을 통해서 자유주의 질서 그 진영이라도 유지하고 끌고 간다고 할 때는 그 결 반드시 필요한 게 군사적 투사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면 개입해가지고 딱 그 악을 그렇죠. 막아야 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미국의 덕트린은 그런 건 안 잡히는데 그 결정을 했던 게 캘리포니아나 뉴 잉글랜드에 사는 보스턴이나 워싱턴 DC,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정책 결정을 하지만 실제로 전장에 가는 사람들은 중부 러스트벨트에 있는 아이들이 간다.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선거를 할 때 미국이 자유주의의 가치를 내세우고 리더십을 끌겠다고 할 때 근데 선거가 그렇게 지지를 할 거냐. 아. 트럼프가 보여줬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지금 예측은 못하지만 어쩌면 국제사회의 질서와 미래가 미국 국내 정치와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그렇군요. 되고 미국의 유권자들의 그 관심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님과 사실 사실 한두 번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길어져서 10번 했네요 벌써. 중동학개론을 너무 충격적이죠. 10번 했는데 시즌1은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왜 시즌1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중동학개론을 계속 시청하신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고 저희 두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게 야 우리가 좀 뭔가 전략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굉장히 획일적이기도 하고 또 왜곡된 어떤 그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이 10시간에 10번의 이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남식 교수님께 워낙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이라서 더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아 이걸 체계적으로 또 워낙 국립외교원에 정말 이런 쪽에 해박하고 또 인사이트에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지인들도 많으셔서 우리가 지정학이라는 거 그리고 국제관계학 또 외교 안보에 관련된 저희가 콘텐츠를 좀 이렇게 잘 구조화해서 그걸 잘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비즈니스에 투자에도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을 또 한번 만들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되겠고요. 예. 예. 뭐 또 한 번 또 뵐 수 있는 날이 있겠죠. 인남식 교수님. 아 참 위스턴 칼리지에도 계절 특강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아 그렇죠. 인남식 교수님은 예, 위스턴 칼리지. 예. 여름에 뭐 여름에 한 달 동안 또 그 코스에서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여름 되면 또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지금 뭐 몇 달 후를 짐작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예. 자, 고생하셨고요. 예. 위스덤 칼리지에도 뵙고 또 가을쯤 되면 또 한번 또 다른 일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